우울감정 극복을 위한 최면유도문입니다. 나는 완벽히 긍정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밝고 고운 빛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보호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평화와 고요함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는 신의 사랑과 완벽하게 공존할 수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빛의 장막으로 인해 부정성은 쉽게 튕겨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대한 스펀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완벽히 제어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생각을 쉽게 유지합니다. 내가 만약 어떤 경우에 긍정적인 장막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어떤 부정성도 나로부터 흘러나가 없어지고 공기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나의 하루 중에 언제라도 불안한 긴장감이 파고든다면 나는 세 번의 심호흡과 함께 밖으로 내보내며 긍정성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타인들이 어떻게 나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지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그들만의 책임일 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인한 그 어떤 우울한 감정이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파고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 나는 세 번의 심호흡과 함께 그 모든 우울한 감정을 다 내보내며 긍정성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빛의 장막은 나를 완벽히 보호합니다. 그것은 신의 사랑과 함께 완벽하게 공존합니다. 나는 이제 모두를 사랑으로 대하며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그들을 미소로 대합니다. 나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장면을 생각합니다. 과거에 평화롭고나 아름답다고 느꼈던 어떤 경치나 일 또는 추억이 될 만한 일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내 마음이 그 장면의 색깔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 속으로 나는 흡입되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릴렉스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나는 그 기분을 온몸으로 흡입하여 느낍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평화롭습니다. 나는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성향에 있는 평화, 그 평화 역시 나의 가슴 속에 내 중심 안에 존재합니다. 어떤 다른 것도 이 평화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피곤한 아이가 엄마 품속에 안기듯 나는 영혼의 품속으로 안깁니다. 그 속에서 평화를 만납니다. 그리고 평화를 깊이 느낍니다. 그 결과로 평화가 나를 지배하고 또한
영혼의 고요가 나를 감쌉니다. 내 영혼은 조용한 곳에 있으며 내가 오히려 신이 되거나 절대자, 하느님, 그러한 우주가 되어감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신의 존재 속에서 평화와 영원한 고요를 느낍니다. 외부에서 그 어떤 태풍이 몰아쳐도, 그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나는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평화와 고요를 느낍니다. 그 속에서 나는 행복을 느낍니다. 내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내 마음은 고요합니다. 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편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긍정성과 그리고 안전감, 편안한 느낌, 평화로움, 고요함, 깊은 이완감, 행복감, 이 모든 것과 함께 나는 존재합니다.